아이돌 같아. 나이도 젊지만 너무 젊은 사람한테 동원이 나오면 참 그렇지만 올해가 그럼 몇이야? 28? 제가 27. 아, 27? 제가 25이요. 25. 둘 다 그냥 그러니까 이 커플? 네, 커플. 그냥 나한테 묻고 싶은 걸 물어봐. 아, 저는 사실 연애운은 별로 안 궁금하고 돈. 돈. 직업. 직업. 돈, 직업. 여기는?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할 건데 그 일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 무슨 일?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일단 돈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한 거지. 둘 다 딱 보면은 사주가 연예계 사주야. 두 사. 그러니까 여기는 돈이라고 했거니 여기는 방송님? 네. 뭐 방송님 뭐? 그냥 그 뭐 다른 방송 플랫폼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소통 방송하면서 방송들 할. 이 돈포 있겠다. 참 아직 젊어서 여기부터 해줄게. 일단 뭐 연애사에는 뭐 중간중간 나올 수도 있는데 둘 커플 대해서는 그거는 뭐 일단 물어봤으니까 돈 복이 있겠냐. 본인은 사실 돈 복이 있겠지 않았어. 돈이 손에 쥐어지면 그거를 잘 묻으기만 하면 돼. 네? 근데 뭐 직업으로 보나 뭘 보러 보나 본인도 연예계 사주거든. 연예계 사주인데 여기 남자도 연예계 사주고 내가 같이 해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해줄게. 둘 다 비슷한 사주니까. 근데 여기는 장사꾼 사주가 있어. 알았지? 연예계 사주면서도 내가 내장살 되는 사주가 있다고. 근데 본인은 돈에 포커스 넣었잖아. 네. 내가 그냥 연예인에서 돈 다 잡아보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내가 연애 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연예계 사주라고 해서 직업적으로 그렇고. 전 직업은 뭐였어? 홀덤 딜러. 좋아. 홀덤 딜러야. 네. 근데 딜러 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벌진 않잖아. 많이 벌어? 오, 씨. 그럼 그거 하지 뭘 물어봐. 아, 근데. 아, 괜찮아. 편집 편집해줄게요. 좀 불법적인 게 섞여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래서 좀 이젠 그만하고 싶고. 최근에 또 경찰서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별 큰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서 돈은 되는데 이제 계속 좀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만약에 돈이 되면 나도 한번 물어보자. 나는 모르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돈이 됐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벌어? 하루에 못 벌면 60? 잘 벌면은 100에서 120 정도. 많이 벌었구나. 근데 이제 그 일이 경찰서 갔다 오고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일을 계속 쉬었으니까 이제 탕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딴 일을 하고 싶은데 원래는 제가 미용과를 나왔어요. 미용과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연기를 했었단 말이죠. 연극 그치. 연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입시까지 하다가 입시하면은 그 교수님들 입맛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하지 마라. 연기 예체능 하지 마라. 그냥 전문직 해가지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가게 해줄게. 그거 연기하지 마. 근데 저는 이제 또 돈 욕심이 많으니까. 아, 오케이. 이러고 미용과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죠, 저는. 그 미용과 대학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다시 미용을 그냥 할까 아니면 그냥 그거 해 미용이요? 그 다음 점사도 그거였어. 미용을 하든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뭐 꾸며주는 걸 하든 이런 쪽으로 본인이 파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뭐 아까 내가 돈을 물어봤잖아. 네. 내가 뭐 홀던 진료가 얼마나 벌었냐고 모르니까. 근데 그걸 많이 벌었다고 표현했잖아. 내가 훨씬 많이 벌 거야. 그래? 어, 본인 매장으로 해서 내가 하나 딱 찍어줄까? 매장 위치를? 그러니까 뭘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본인은? 뭐예요? 헤어 쪽 머리를 만지지 말고 관리 쪽으로 해봐. 두피 관리랑 그과를 나왔어요. 아 진짜? 네, 피부 미용이랑 두피 관리과를. 어, 실습도 그... 두피 쪽으로 가고. 어 됐네 그러면. 아니 근데 어. 별로 안 땡기고요. 어. 그만 하지 마. 아니 안 땡기고 어. 타로 하고 싶어요. 타로. 그것도 잘 되겠다. 타로를 하고 싶어요. 그 왜냐면 제가 더 흥미를 느끼는 게 그쪽이어가지고. 그러면 좋아. 타로를 해도 좋고 두피 관리를 해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 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본인 장착권 사주가 있어서 머리 사주야. 머리 사주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거야. 쉽게 해서 내가 오너고 나 혼자 있어도 오너고 옆에 누구 있으면 꼬리가 있는 거고 없어도 혼자서도 머리고 그래서 본인은 돼. 되고 또 사주 팔자로 봐도 돈이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많은 거야. 욕심이 많아야 돈이 많이 모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 타로를 한다고 해서 본인 말주변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또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연기도 되는 사람이야.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학과도 뭐 그로 학과 나왔다며. 그지? 뭔지 알겠지? 뭐 연기 배웠다 하지 않았어요? 미용, 그러니까 연기는 아 학과는 미용학과고 연기는 네, 배웠었고 그러니까 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인물도 뭐 헌칠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타로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 게 뭐 좀 뭔가 카리스마 있으면 더 좋잖아. 타로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을 제압하는 거니까 카드로서 그래서 다 된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타로 땡긴다고 했으면 지금 당장 해. 당장 그냥 그것만 파. 알았지? 파면서 그걸로 해서 하다 보면 상위 1%가 되려고 노력해봐. 상위 1%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상위 1%가 되려면은 그만큼 본인 투자해야 돼. 알았지? 어떻게 또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또 어려운 것도 가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뭐 불법적인 일도 했는데 그거 못하냐. 그죠? 깡이 있다 이거야. 그죠? 못 하지. 그죠? 그래서 해봐. 관상을 보니 적이랑도 많이 닮았다. 이한이. 오, 저 구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어, 그죠? 네. 이한이랑 닮았다. 그 다음 빈말은 안 해. 어, 딱 보니까 이한이랑 닮았어. 이한이도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 연애 친구. 그래서 돈이 세지 않고. 그래서 돈이 세요, 근데 저는. 안 그래. 그, 알았어. 그건 본인이 알아서 단속하고 타로 배워, 그러면. 타로 배워. 잘 잡았다, 그것도. 타로 배워도 미용 쪽으로 하면 난 두피 관리야. 네. 알았지? 그러면 두피 관리나 이런 것처럼 본인은 뭐가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두피 관리랑은 연관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는 가발 네. 이런 거는 유통이잖아. 네. 그지? 개발이고 유통이고 본인은 뭐 무역도 할 수 있고 회사도 차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어. 나는 단순히 기술을 갖고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영업을 뛰고 사무일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무역을 한다. 뭔지 알겠어요? 네. 영업을 뛰고 영업을 뛰고 무역을 하지. 왜냐면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주는 아니야. 막 나는 노동을 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을 풀고 있고 어? 근데 지금 군대 본인이 처음부터 나는 입을 풀겠다 했으니 타로도 역시 잘 맞겠지. 그래서 하러 가봐. 살아보는 사람이 아직까지 젊고 앞으로 창창하니까 뭐 타로 하다가도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또 물릴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다시 내가 또 했던 거 살릴 수도 있고 그지? 모르는 건데 나한테 맞는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은 가면서 그래도 남고 가. 근데 그래서 우리같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겠지. 길잡이가 쉽게 얘기해 줄게. 대신 나한테 꼭 안 맞는 것만 골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맨날 고비고비 힘들게 가다가 나중에 죽 서서 와. 근데 내가 보기엔 본인은 좀 맞는 걸 딱 택했으니까 거기요. 오케이? 그러면은 미용이랑 타로가 있잖아요. 둘 중에 뭐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제가? 난 두피.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단순히 머리 만지고 두피로 돈 벌러 갔는데 가발 팔고 앉아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 않고 그건 서비스업이잖아. 그렇죠. 예, 무역을 하고 있다. 수출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알았지? 한마디로 나는 손을 쓰지 않고 입을 풀고 있다. 머리를 쓰고 있다. 알았죠?
하고 본인은 뭐 연예계 사주가 있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왔잖아. 근데 딱 하나가 있어. 비어. 머리가 좋은 것 같고 뭔가 재치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요령이 없어. 어? 요령은 융통을 얘기를 해. 어? 재치. 맞아. 그게 없어. 그냥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항상 듣던 소리. 아 그래? 그럼 그 소리를 또 들어본 거야?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개발하는 거잖아 연애는. 어떻게 보면은 방송적 일도 본인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뭐 하겠다 뭐 유튜브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예, 내가 나를 개발하는데 내가 융통성이 없으면 개발이 안 돼. 왜? 남의 것을 많이 흡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많이 섞여도 봐야 되는데 항상 본인 고지식이라는 게 딱 있어. 그냥 자기가 옳은 건 옳은 거고 응? 아닌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는 그런 고지식이 있어. 융통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남자분 한번 전 봤는데 그 사람 전 볼 때 옆에서 구경 없었으면 아마 설명이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쪽 일은 본인하고 안 돼. 차라리 본인이 내가 아무 연예계 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예계 사주에서 밥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연예인을 하지만 뭐 별도 못 달고 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무대에 서는 사람도 많지. 그런 사람들도 더 많지. 별이 몇 개나 되냐, 그지? 그 밑에는 다 뭔지 알아? 그 별을 빛내주는 어둠인 거야. 까매야 별이 보이지. 그 나머지는 다 어둠인 거야. 그 별을 빛내주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맬 것 같아서 아예 그런 쪽 일은 내가 어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고 차라리 내가 이래. 차라리 저기 가서 튀어봐. 어? 튈 수는 있잖아. 네. 그치? 그치? 일단 튀고 봐야 돼. 근데 그 속에서 튀려면 당신은 항상 묻힌 어둠이거든. 남이나 비춰주는 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잖아 별들은. 차라리 당신이 당신보다 더 어? 이런 데 가서 튀어봐. 내 옛날에 야 네가 백문면 까마귀 소굴에 가봐. 너가 튀어. 근데 너는 약간의 하자 있는 백론대 예를 들어서 어? 날개에 약간 하자 있는 백론대 백론대 쪽에 섞여봐. 너는 죽어. 근데 거기서 네가 맨날 기죽고 살고 뭐하고 해봐. 난 날개 한쪽에 하자가 있다고. 어, 그래도 잘 날고 백론대. 하지만 항상 죽어. 자기 자신은. 근데 저 까마귀 소굴에 딱 떨어져봐. 어, 백론 튀어. 뭔지 알겠지? 네. 어, 그런 직업을 택해봐. 그래서 차라리 기술을 배워. 응? 기술을 배우고 칼을 잡아. 도마 위에서. 요리 한번 배워봐. 생각한 적 있어? 요리 쪽은 근데 그냥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흥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 배워보라는 거지. 근데 잘해요 요리를. 그러니까 배워보라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해서 잘 될 거는 좀 외면해. 진짜로. 그래서 꼭 엉뚱한 데 갔어. 내가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 똥그랗게 생긴 사람은 그냥 동그랗게 살면 잘 굴러다니면서 살면 되고 네모나게 생긴 놈은 그냥 좀 네모나게 좀 각지게 좀 살면은 별로 인생이 힘들지 않은데 네모는 자꾸 동그랗게 살고 싶어하고 굴러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맨날 쿵쿵쿵쿵 하는 거야. 네모가 제대로 부르냐. 근데 원은 또 어디에 또 각지게 있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찌그러지는 거야. 그냥 굴러가는 데 있으면 동굴고 이쁜데 편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딱 본인인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은 요리를 해도 멋있겠다. 근데 얼굴이 어? 약간 두껍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서 튀라고. 아, 그 요리 쪽에서? 어. 그 얘기야. 아, 뭐 유튜브를 해도 요리 음식도 맛있어. 그래, 그것도 그렇게 잡아. 음식도 맛있어. 사람도 잘생겼어. 훤칠해. 야, 씨. 요리보다 사람이 더 맛있어. 어? 근데 요리도 맛있어. 야. 그래서 어디 가서 요리해가지고 음식점 조그만 거 하나 내든 어?
음식 방송을 하든 방송도 그쪽으로 좀 잡으면 괜찮아요. 알았지?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뭐 탁 틀려고 하는 방송에 있는 플랫폼 잡는 것보다 본인의 어떤 뭘 가르쳐주는 요리면 요리 뭔지 알지? 이것도 뭐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진짜 요리사가 돼본다고 요리도 배워보고 익혀보고 하다 보면 본인 아마 금방 감각 잡을 거야. 뭐 요리 잘한다네. 응? 그러니까 아 이게 잼병이들도 하면 다 돼요잉? 기복이 있어 보이니까 아니면 나중에 그 요리 배운 거를 본인이 인식집을 하든 어? 아 뭐 뭐 분식집을 하든 아니면 뭐 퓨전 음식집을 하든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하면 튄다고 본다. 아니면 혹시 제가 일단은 거의 한 10년 정도 제가 살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아 헬스장을 하든 트레이너도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 그래서 내가 서비스업을 하라 그랬잖아.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괜찮아. 충분히.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저거 문제다 아니라 둘 다 그냥 잘 섞여서 지내봐봐. 충이 없으니까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잘 만나. 알았지? 항상 우리가 내일 헤어질 수 있는 사이다 생각하고 서로 바라보면 오래가. 근데 맞아요, 우리가 진짜. 우린 평생 살아야 돼. 그러면 쓸데없는 집착, 쓸데없는 불만, 그치. 쓸데없는 것만 생각나. 그냥 우린 내일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사귀어봐. 알았지? 아직까지는 한창 창창이니까 내가 우려놓고 얘기해주는 거야. 나도 연예인 잼뱅이야. 알았어. 거기까지 볼게요. 네. Okay.